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명절 전날이죠. 다들 음식들 하시느냐고 바쁘실 텐데 저는 오늘 매장을 나왔습니다. 조금 바쁘게 지내려고요. 명절 때면 자꾸 우울해지려고 그러니까 조금 바쁘게. 그래서 오늘은 매장 청소도 하고 또 화분 정리도 하고 겸사겸사 또 들꽃사랑 야생화에 제가 지금 놀러 와 있습니다. 꽃 보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러니 여러분들도 꽃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꽃 보시라고요. 음식 하다가 조금 지치고 뭐하고 잠깐 개인 시간 가질 수 있으면 만두 빚다가도 또 꽃 보시라고요. 그래서 함께 꽃 보자고 오늘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요렇게 보니까 저 노란 게 아마 애니시다. 제가 한 10번은 머릿속에서 외우고 외워서 겨우 외웠어요. 애니시다가 세상에 너무 꽃이 좋습니다. 노란색만 보면 마냥 좋습니다. 봄이 성큼성큼 다가온 것 같지 않은가요? 너무 근사합니다. 아유, 예쁩니다. 짜잔. 정말 눈에 담고 담아도요,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새로 그 들꽃 사장님께서 심어 놓으신 분들 또 이렇게 작품들이 있으면 제가 한 번씩 담아드리죠.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요게 보라살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세상에 몇 년을 묵어서 묵어서 요 목대 좀 보세요. 화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화분은 한 요 내경이 겨우 한 13, 14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7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 정도, 20cm까지 20cm 될래나 그 정도예요. 입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이렇게 그 심으실 때 초반에 심을 때 흙 때문에 넓은 거를 자꾸 쓰시는데요. 이렇게 나무목으로 자라는 애들도요. 입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요렇게 지금 이게 몇 년을 키운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요렇게 알알이. 요렇게 알알이. 너무 예쁘죠? 세상에 저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 키우시면서요, 보라살이 키우시면서 얘가 의외로요, 습한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습하지 않게 통풍이 잘 되게끔 흙도 그래서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어가지고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보세요. 묵었다고 꽃밥도요, 얼마나 꽃밥이 도톰해요. 정말로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 그 우리 하우스님께서 판매 영상은 너무 열심히 잘 예쁘게 촬영해 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작품 여러분들 한 번씩 작품 보시라고요. 요렇게 이 꽃 보세요. 보라살이 키울 만하죠. 하나씩 품으셔가지고 요즘에 가격 너무 착해졌어요, 보라살이요. 그래서 하나씩 품으셔가지고 요렇게 심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화분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세상에 몇 년을 키워야 요런 작품이 나올까요? 요거 보세요. 아우, 너무 멋집니다. 요거는 화분에 심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외목대로 요거는 지금 불새입니다. 꽃이 꼭 새 같아요. 정말 요렇게 보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불새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렇게요. 자, 여러분 요거 무슨 꽃인지 아세요? 그 삼지구엽초. 삼지구엽초 종에서도 화이트 퀸이라는 그 종이랍니다. 세상에 꽃이 너무 신기해요. 학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지금 제가 꽃이 너무 예뻐서 신기해서 이제 화분에 담아 있진 않은데 너무 신기해서 요렇게 제가 담아 봅니다. 요렇게 됐어요. 정말 멋집니다. 요거 지금 가까이에서 찍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 너무 신기합니다. 짜잔. 요거는 이와 가가미
세상에 어쩜 꽃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요렇게요. 보이시죠? 희경군에 요렇게 사장님께서 아주 멋들어지게 참 잘 심으셨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너무 예쁩니다. 자, 여러분, 요거 꽃이 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제가 요렇게 암울인 것만 제가 영상에 담아드렸잖아요. 삼록 구졸초랍니다. 아우, 세상에. 구졸초가 예쁜지는 알아요. 저희 그 노지, 그 약간 노지 테라스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말 그대로 노지인데요. 저는 나름 테라스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제가 이 구졸초를 심어 놨는데요. 너무 예쁘게 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요 아무린 요 부분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요렇게 꽃이 필 때 개화가 됐을 때는 요렇게 피네요. 와, 정말 근사합니다. 아, 화분 딱 제가 판매하고 있는 그 이제 그 장미 코사지 롱분 그 정도 사이즈인데요. 그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늘어지게. 그래서 요런 3번 동다이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동다이 없으시면 일반 다이에다가도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근사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꽃이 피니까 눈이 저절로 머물게 되죠. 아우, 여러분들 꽃 보시라고 저도 꽃 보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뭐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꽃을 찍는 게 아니고요. 그냥 꽃이 너무 예뻐서 느닷없이 카메라를 댔습니다. 함께 꽃 구경하시게요. 요렇게 작품을 자꾸 대하다가 보면 이제 심는 방법이라든가, 아, 요렇게 응용을 하시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담아 봅니다. 꽃을 정말 많이 물었어요. 요렇게요. 자, 여기도 꽃이 폈습니다. 심사냉초요. 한다발 꽃다발처럼 세상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어머나, 너무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아이고야. 꽃은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요렇게요. 지금 화분이 높지도 않고요. 딱 낮은 데에다가. 여러분, 화분 낮은 것도 요렇게 심어 놓으시면 응용이 됩니다. 제가 여기 요렇게. 화분 정말 낮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 높이가 10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응용하세요. 제가 지금 솔길 분 갖고 온 것들, 좀 낮은 것들 많이 갖고 왔잖아요. 야생화를 하시는 분들은 높은 분을 잘 사용을 안 하세요. 요렇게 응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비가 펄락펄락 와서 다 앉아 있는 것 마냥 어쩜 이렇게 이쁩니까? 아이고야. 제가 얘기하는 그 아이고야는 너무 좋아서 나오는 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요. 꽃도 세상에 이렇게 펴주고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정말 예쁩니다. 나비가 한 수십 마리는 와서 이 초록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상상을 해도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키아네라 알바라는 핑크색 꽃이 피는 거고요. 이렇게 흰색이 됐다가 핑크색이 되는데, 지난번에는 꽃이 딱 달랑 한 송이 폈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폈습니다. 아, 그런데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잎은 이렇게 야리야리 하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런 데서 아주 이 청초한 꽃이 피는 게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아이고, 이쁩니다.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예쁩니다. 음식 하시다가 조금씩 지치거나 힘드시면 잠깐씩 들어와서라도 꽃 뽑으시면서 마음에 정화하세요. 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삼색질레입니다. 꽃이 그때 달랑 한 송이 폈는데요. 지금은 꽃이 요렇게 위에도 펴 있고 요렇게. 요번에 삼색질레가 나오면 꼭 품어야 되겠습니다. 질레라는 종류는 몇 가지, 벨벳 질레서부터 뭐 이제 그 질레 종류들은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저희 그 집 앞에 거기에다가도 쫙 심어 놨고. 그런데 요 삼색질레는 제가 없습니다. 꼭 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약간 해가 머무는 곳에서 딱 반이 갈리는 곳이라 꽃이 잘 잡히나 모르겠어요. 요거 너무너무 근사하죠? 보이세요? 요렇게요. 와, 진짜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정말. 옷감의 벚나무라는 나무인데요. 세상에, 하나하나 꽃을 안문거 없이 다 물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근사합니까? 아우, 정말 그냥 한눈에 다 담아지지가 않아요. 아우, 요거 지금 사진이 좀, 요렇게. 햇살하고 같이 들어와서 좀 그런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꽃이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나무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달려있는 게요. 어머. 세상에 만 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옷감의 벚나무라는 아이입니다. 저는 그 매화꽃도 좋아하는데 벚나무 꽃도 이렇게 예쁜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근사합니다. 사장님 네는 이런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실제로 와서 보면 제가 영상에 담아드리는 것보다 더 근사할 거예요. 명절 때 명절 세시고 조금 무료할 때 놀러들 오세요. 얘는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안 담을 수가 없어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분홍 가고서입니다. 정말 핑크핑크하고요. 너무 예쁘게 폈는데 꽃을 계속 제가 그 영상을 담을 때보다 점점 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꽃이 지면서 또 피고 꽃이 지면서 또 피고 그러나 봅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심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꽃밭입니다. 정말 뭔지 아시죠? 제가 요즘에 솔길 도예공방 분에다가 엊그제 영상에 담아드렸던 스트렙토카르푸스입니다. 일명 스카프라고도 하고요. 뉴질랜드 앵초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이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득입니까? 요즘에 뭐 가격 착해진 건또 착해졌고 그러니까요. 혹시 스트렙토카르푸스 없으시면 하나씩 품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꽃 중에 요렇게 좀 특이한 애가 여기 딱 있죠? 짜잔! 별피기 바람꽃이라는 아이인데요. 세상에 별처럼 생겼어요. 어린왕자가 말했죠? 넌 어느 별에서 왔냐고. 어느 별에서 왔니?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또, 돌가루 화분이죠. 제가 판매하고 있는 돌가루 화분에 요렇게 근사하게 작품이 돼서 요렇게 심어 놨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와우, 진짜 와우 소리가 저절로 나는 보타니찌개입니다. 저는 말로만 들었고요. 가끔 그 다육하우스님 그 영상에서 제가 이 애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꽃 야생화 사장님네 있어도 뭐 이름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 정말 이 꽃을 좀 보세요. 예술입니다, 예술. 정말 근사하고요. 요거는 지금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와, 꽃을 또 요쪽에서 요렇게 물고 있네요. 아우, 어떡하나. 너무 예뻐서. 저 이러다가 아주 그냥 진짜 주머니가 우리 딸내미가 풀떼기 사지 말라 그랬는데 아유, 요즘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어머,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런, 정말 자연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이 너무 예쁜데요. 자꾸 잎에 가려집니다. 요 꽃을 좀 보세요. 세상에나. 너무너무 예쁘죠? 화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분이 요만해요. 화분도 낮고 크지도 않은데 이 복반 동백이랍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아유, 세상에나.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도, 요렇게. 부타니 찌개가 여기도 있네요. 아우, 세상에. 멋지죠? 근사하죠?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했고요. 멀리 있어도 꽃이 이렇게 폈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요. 요거 제가 판매하고 있는 돌가루 화분에 요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아우, 정말 멋집니다. 세상에나. 너무 근사합니다. 요것도 앵초가네요. 아유, 노란색이 아주 사랑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낮은 분에 아주 요렇게 낮은 돌 화분에다가 요것도 요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꽃밭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안될 만큼 너무 멋진 아이들이 많은 이곳은 들꽃사랑 야생화 사장님네 뜰안입니다. 명절 새시다가요, 혹시나 조금 무료해지거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곳으로 소풍 오듯이 놀러 오세요. 정말 너무너무 근사하고요, 멋집니다. 많은 꽃들이요, 이른 봄을 재촉하고 지금 벌써 봄이 다와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요,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명절들 잘 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